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우리 전동건의 그 핸드가드, 일명 레일이라고 하죠. 핸드가드 제품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여기 로고에서 보이다시피,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국내에 있는 GSMC라는 회사에서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바로 그 MCX에 들어가는 레틀러라는 그 핸드가드입니다. 썸네일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제품이고요. 기존의 그 시그 MCX가 전동거드로 나오죠. 그래서 기존의 핸드가드도 뭐 이쁘지만 요것을 조금 더 짧고 좀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MCX 제품을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을 한번 열어 봐야 되겠죠.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서 이 제품은 제가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제품은 제 지인이 그 시그 MCX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경남 쪽에 직장을 다니다가 서울로 직장 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저한테 이 시그 MCX를 맡겨놓고 갔어요. 이뭐 이것뿐만 아니고 한 총을 다섯 자루인가, 총이 너무 많아가지고 총을 한 다섯 자루 정도 맡겨놓고 갔는데 그 중에 한정입니다. 근데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걸 튜닝하려고 샀는데 일단 제한테로 보냈더라고요. 뭐 저보고 좀 세팅을 해달라고. 뭐 자기가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 제품이고, 흔히 말해서 뭐제 돈으로 사진 않았지만 저희 지인이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제가 본 느낌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박스는 이 종이 케이스의 아래 위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아,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러니까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 알루미늄 같아요. 함석판인지. 뭐 양쪽으로는 이렇게 GSMC 로고가 있고, 우리가 착 찾는 거는 바로 이 안에 있는 제품이죠. 이런 식으로 뭐 스펀지 충격이나 기스의 방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을 꺼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일이 되어 있고, 그것 외에, 보자. 이런 식으로 육각 렌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는 뭐 스펀지, 외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포장 상태는 상당히 조금 퀄리티가 좋습니다. 해외 제품들은 그냥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랩에 싸져 있는 게 다반사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그 핸드가드와 여기서 보이는 요 핸드가드와 아웃바렐 이 세트로 된 제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비닐은 버리고 자. 요런 식으로 요 핸드가드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웃바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MCX의 순정 아웃바렐은 요거보다 훨씬 더 크죠. 박스를 좀 치우고 이 제품은 그 시그 MCX 모델이고 최근에 그 아텍샵을 통해서 판매가 됐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이한 점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인분께서 바로 여기 보이는 이런 식으로 요 아답터가 보이죠. 바로 HPA 그 유닛이 박혀 있는 모델입니다. HPA 유닛 중에서 키테라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키테라라는 제품에 대한 뭐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장점은 기존의 그 기어박스 형태의 HPA 유닛은 이런 작은 배터리 회로가 들어가는데 얘는 연결을 하고 이 줄을 한번 장전을 당긴 다음에 바로바로 격발이 가능한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키테라를 소개시켜 드리려는 건 아니고 여기 보이는 이 순정 핸드가드가 있습니다. 이 순정 핸드가드의 길이가 이 정도 길인데 지금 이 GSMC에서 나오는 레틀러의 핸드가드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길이 차이가 대충 나오시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길이가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이그 GSMC에서 나오는 이 레틀러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그 5.9인치, 사양상으로는 5.9인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재어 보면 6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레틀러라는 이런 각인이 아니고 그냥 프린팅이라고 했죠. 레이저 각인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GSMC 제작사의 이런 각인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양쪽에 있는 슬링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에 슬링고리가 달려 있고, 아래쪽에 MCX 특유의 이 홈, 요 홈에 걸리죠. 요 아래쪽에 이 부분은 스틸로 제작이 되어졌다고 해요. 그거 외에는 뭐, 요런 식으로 피카트니 레일 규격이 달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엠락 타입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같이 제공되는 아웃바렐 역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앞부분에는 14mm 역나사 형태의 나사산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구입을 해서 장착이 가능해요. 다만 이것만 구입해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면은 이 부분에 소형기와 아웃바렐이 이만큼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일체감이 있는 제품을 위해서라면은 이 제품을 같이 장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질은 이게 무슨 조금 제가 만져봤을 때 재질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GSMC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제품의 재질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했는데 뭐 자세한 스펙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어떤 재질이라는 거는 추정을 하는데 그냥 알루미늄 같습니다. 알루미늄 같고요.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도색을 하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도색 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알루미늄 재질의 이 도색 피막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키거나 긁힐 때 피막이 상당히 약할 거라고 제가 추정을 이 됩니다. 기존에 이 MCX의 순정 레일의 이 피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튼튼해 보여요. 약간 반유광 스타일의 반유광 스타일인데 얘 같은 경우는 무광 스타일이고요. 약간 이렇게 좀 우리가 래핑한 차들 보면 무광 래핑했다고 하죠. 그런 좀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VFC 특유의 이 느낌. 제가 생각하는 그 이 순정 그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약간 마루이의 반유광 스타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VFC의 이제 무광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장착을 해봐야 되겠죠. 장착을 한 다음에 완성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기존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뭐 모르실 테니까 기존에 이제 순정 그 오리지널 이 핸드가드를 길이는 이 정도 되고 추가로 장착하는 레틀러 타입의 이 짧은 핸드가드는 뭐 손으로 보면 한 뼘 정도, 그리고 아웃바렐도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이 아웃바렐과 요 가스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그 핸드가드가 짧아짐으로써 오는 이 아웃바렐도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이 제품이 뭐 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이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레일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소형기 이런 부분들 좀 바꿔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이런 느낌이라는 것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도 뭐 아무래도 상당히 가벼워진 것 같고요. 이쪽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 마감이라든지 뭐 요 위에 상부의 이 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기본적으로 퀄리티도 상당히 높고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이 양쪽 옆은 엠락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런 점은 아마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외관 디테일이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실제 이 제품에 장착을 했을 때의 이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웃바렐을 바꾸게 되면은 요 칼라 파트 앞쪽으로 이 지금 이너바렐이 튀어나오죠. 지금은 이너바렐은 한 180cm 정도 되는 이너바렐을 꼽으면은 이 아웃바렐에 딱 맞다고 하니까 이너바렐을 조금 짧은 걸로 교체를 해 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핸드가드가 짧아지니까 배터리 수납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이 길던 이 제품에 비해서. 하지만 뭐 이 제품의 주인은 이런 식으로 HPA 유닛이 박혀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배터리 뭐 부분은 뭐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렇게 배터리를 요 앞쪽에 수납을 하다 보니까 그 짧은 타입의 그 11.1V라든지 이런 배터리를 수납이 뭘 위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국내에 있는 GSMC라는 회사에서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이 MCX 버투스의 이 레틀러 레일, 이 레일뿐만 아니고 길이도 긴 뭐 DMR 버전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숏 버전, 또 이런 시기에 구멍이 많이 안 나가 있는 뭐 커스텀 버전이라든지 한정판 버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으니까 아마 홈페이지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참고를 하시고, 내가 MCX 이 버투스나 이런 MCX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커스텀 할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금액이 좀 비쌉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9바렐 핸드가드 세트로 포함해가지고 거의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핸드가드 단품만 하더라도 20만 원대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조금 더 길이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긴 모델은 거의 40만 원 가까이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담이 뭐좀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MCX의 이 핸드가드 옵션들이 시중에 서드파티 제품들을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물 제품을 구매를 해서 뭐 약간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가공 장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그룹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권이 많이 없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MCX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MCX를 이쁘게 튜닝을 하고 싶은 분들 를 위해서 나온 아이템이니만큼 MCX 유저들한테는 뭐 좋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이 MCX 레틀러라는 이 GSMC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버전의 핸드가드는 뭐 제가 협찬받고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지인이 구입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제품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MCX를 가지고 있다. 또 제가 이 핸드가드를 산다라고 하면 저는 이 짧은 버전보다는 긴 DMR 버전을 구입을 해서 DMR로 이렇게 커스텀을 하고 싶은 좀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동건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전동건을 많이 이제 좀 구입을 안 하는 편이라서 이 MCX가 가스 라이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구입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이 제품을 지금 저한테 맡겨놓으신 분이 뭐한 1년 안에 다시 찾아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총은 뭐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HPA 장비도 있다 보니까 써보도록 하는데, 받아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격발을 안 해본 상태라서 뭐 어떻게 뭐 기본적인 이 저기 HPA 유닛인 키테라 킷에 대한 이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GSMC에서 나오는 레틀러라는 이 핸드가드, 뭐 레틀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커스텀한 핸드가드를 여러분들께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